안녕하세요. 새충룡 스티비 캐큐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플스 할인 소식이 떠버렸는데요. 거의 한 달 만에 새로운 할인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역대 최저가로 할인하는 게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눈여겨보실 만한 추천 게임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언제나처럼 17,000원이야 가성비 추천 게임 영상은 이번 주 일요일에 업로드 예정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어떤 게임들이 올라와 있을지 바로 살펴보러 가보자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Let's get it! 오늘의 첫 번째 하는 게임은 피파 22 얼티밋 에디션입니다. 축구 게임 중에서는 위닝과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시리즈인데요. 사실상 이번 시즌 위닝이 엄청난 실망을 안겨주며 피파 독주 체제로 레스키릿 하고 있죠잉. 사실 피파 역시 매번 새로운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대단한 욕을 먹고 있지만 한번 빠지게 되면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성에 몇백 시간은 기본으로 즐길 수밖에 없는 꿀잼 게임입니다. 아, 이번에는 얼티밋 에디션만 할인에 올라왔는데요. 스탠다드 에디션의 경우 바로 오늘까지 할인이 진행 중이니까 혹시나 놓치신 분들은 빠르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파 22 얼티밋 에디션은 3월 16일까지 55% 할인 가격 52,2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이번이 역대 최저가로 가볍게 즐기실 분들은 그냥 스탠다드로, 얼티밋 모드 빡시게 하실 분들은 얼티밋으로 get it. 다음 할인 게임은 성검전사 3 트라이어스 오브 마나입니다. 1995년에 출시되었던 작품을 리메이크해 새롭게 출시한 타이틀로 3D로 향상된 그래픽과 배틀 시스템을 재구축했으며 캐릭터 보이스 및 BGM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탄생을 했네요. 총 6명의 캐릭터 중에서 어떤 주인공과 동료를 선택하고 조합하느냐에 따라 이야기 전개가 바뀌는 트라이앵글 방식의 스토리로 총 3가지의 엔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1회차 끝내면 2-3회차에서는 그렇게 큰 재미가 와닿지는 않았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1회차가 좀 짧다는 점이 아쉽지만 나름 엄청 재밌어서 RPG 좋아하신다면 할인 때 구매해서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회차 엄청 재밌게 했었거든요. 성검전사 3 트라이얼스 오브 마나는 3월 16일까지 50% 할인 가격 29,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와 동률로 평균 플레이 타임은 25시간에서 30시간 정도인데요. 이건 아무래도 3회차까지 다 돌았을 때 기준이겠죠? 아, 꼭 한글판이라고 써진 걸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마블의 게아리언 좀 갤럭시 디럭스 에디션입니다. 마블 시리즈 타이틀 중 재미하다만큼은 정말 제대로 뽑혀버린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네요. 여러분이 스타로드가 되어 엉뚱맞은 히어로들과 함께 붕괴되어가는 행성을 지키러 신나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게임의 스토리, 캐릭터들의 매력 등이 매우 재밌는 게임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출시 당시부터 말썽이었던 자막 버그가 아직도 패치가 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이것만 아니면 정말 갓겜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암튼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디럭스 에디션은 3월 16일까지 40% 할인 가격 47,8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이 역대 최저가로 평균 플레이 타임은 19시간에서 20시간 정도네요. 아, 디럭스에는 인게임 아이템과 아트북 등이 들어있어서 보통은 스탠다드 에디션으로 추천을 드리지만 스탠다드 최저가가 45,000원대였던 걸 비교해보면 이번 디럭스 가격도 꽤 괜찮아 보이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레드데드 리뎀션 2 얼티밋 에디션입니다. 레드데드 2 이번에도 여지없이 할인에 등장해서 가지고 왔네요. 모건 낙스라는 목소리가 멋들어지고 아주 거친 야성미를 뽐내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게임으로 갱단에서 일어나는 온갖 희노애락을 다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게임 속 주인공에게 이렇게까지 이입해보긴 처음이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의 후기가 이 게임이 얼마나 갓겜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픽은 말할 것도 없고 스토리, 디테일, 재미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 게임인데요. 너무나도 아쉽게도 스토리에 녹아들기 전 초반부가 너무 지루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잘 넘기시고 엔딩까지 달려가시길 바랄게요. 레데리2 얼티밋 에디션은 3월 16일까지 70% 할인된 가격 33,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일반판을 추천드리는데요. 얼티밋이 이번에 역대 최저가라서 이 가격이면 얼티밋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균 플레이 타임은 75시간에서 80시간 정도네요. 다음 할인 게임은 언사이티드입니다. 오, 이 게임은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해드리는 타이틀이네요. 톱다운 뷰 방식의 메트로베니아 액션 게임으로 인간과 로봇의 긴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아르카디아라는 세상 속에서 게임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인공 알마가 되어 로봇 친구들의 잃어버린 기억을 복구하고 친구들이 언사이티드 상태가 되지 않게 아르카디아 세상을 탐험해 나가시면 되네요. 스토리가 매우 괜찮고 도트로 찍힌 그래픽도 준수하며 특히나 전투시 패링의 손맛이 기가 막히다는 호평을 받는 게임으로 혹시나 도트 그래픽에 큰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한번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겠네요. 언세이티드는 3월 16일까지 20% 할인된 가격 18,24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이번이 첫 할인으로 평균 플레이 타임은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입니다.
다음하는 게임은 데빌 메이 크라이 5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와, 데메크 스페셜 에디션 이번에 가격 굉장히 좋네요. 덜덜. 아 여러분, 스페셜 에디션은 PS5 전용이라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데메크 시리즈는 매우 화려하고 스피디한 전투가 일품인 게임으로 특히나 이번 스페셜 에디션에는 신규 캐릭터 버질과 1.2배속의 스피드 플레이, 터보 모드 등이 추가가 되었네요. 자신의 아름다운 컨트롤 실력을 뽐내고 싶으시다면 데메크는 확실히 그걸 충족시켜드릴 수 있는 게임입니다. 데빌 메이 크라이 5 스페셜 에디션은 3월 16일까지 50% 할인 가격 23,65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이번 역대 최저가로 전원 할인보다 가격이 만원 넘게 떨어진 거라서 혹시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 가격에 끼릿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허허. 평균 플레이 타임은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입니다. 다음하는 게임은 파이널 판타지 15 로얄 에디션입니다. 마음속 한구석에 파판의 추억이 자리잡고 계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임이네요. 여러분은 루시스트의 왕자 녹틱스가 되어 플레이하시게 되며 친구 글라디올러스, 이그니스, 프롬프트와 함께 전쟁을 막기 위해 제국의 공주와 결혼을 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펼쳐지는 액션 방식의 전투 시스템에 검 던지고 텔레포트 하는 등 다양한 스킬들이 어우러져서 처음에는 조금 당황을 했었는데요. 이게 전투가 적응을 하고 보니 꽤 재밌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게임이지만 팝판 시리즈 좋아하시고 RPG 게임 좋아하신다면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네요. 파이널 판타지 15 로얄 에디션은 3월 16일까지 50% 할인 가격 29,7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와 동률로 평균 플레이 타임은 50시간에서 55시간 정도이지만 본편 메인 스토리만 쭉 밀어버리시면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아 참고로 PS5 유저분들은 PS 플러스 컬렉션에서 무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음하는 게임은 슈퍼로봇전 T입니다. 슈로드 시리즈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및 게임에 등장한 로봇들을 한 작품에 모아서 세계관을 연결해놓은 턴제전략 게임이네요. 특히나 슈로드 T에서는 카우보이 비밥, 아르카디아 무한궤도, 마법기사 레이어스 등이 새롭게 참전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마징가나 건담 그리고 가오가이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모르는 로봇들이더군요. 그래서 초반에는 엄청 푹 빠져서 하다가 후반에 모르는 로봇 나오니까 잠이 솔솔 그렇지만 확실히 턴제 게임 좋아하시고 로봇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슈로드티는 3월 16일까지 70% 할인 가격 21,84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역대 최저가와 동일로 평균 플레이 타임은 95시간에서 100시간 정도입니다. 다음하는 게임은 빅세이지입니다. 추운 날씨에 우리의 심장을 더욱더 쪼그라들게 만들어줄 공포 게임 하나를 가지고 왔네요. 매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대저택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1인칭 공포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여러분은 각 방들을 돌아다니며 저택에서 일어난 무섭고 잔인한 이야기들을 체험해 나가게 되는데요. 끔찍한 악몽 속에서 어둠에 가려진 진실을 찾아 살아나가시면 됩니다. 공포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무섭다는 평가를 받으며 또한 그냥 복도를 걸어가기만 해도 심장이 쫄깃쫄깃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이런 게임하면 바로 눈물 질질 짜고 팬티 바로 갈아입겠죠? 빅세이지는 3월 16일까지 40% 할인 가격 23,8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 PS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들은 5% 추가 할인이 적용되어서 45% 할인 가격 21,89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이번이 역대 최저가이며 평균 플레이 타임은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입니다. 다음하는 게임은 더 패스리스입니다. 힐링 게임으로 유명한 타이틀 압주의 개발자가 제작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네요. 더 패스리스라고 불리는 광활한 숲속에서 여러분은 활을 기계 막히게 쏘는 여사냥꾼이 되어 세계를 지배하는 어둠의 저주를 풀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오픈월드 속에서 펼쳐지는 속도감 넘치는 전투와 퍼즐들이 이 게임을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주네요. 특히나 보스전이 정말 짜릿짜릿하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짜릿짜릿 더 패스리스는 3월 16일까지 40% 할인 가격 26,88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역대 최저가와 동률로 평균 플레이 타임은 8시간에서 9시간 정도입니다. 다음하는 게임은 테일즈 오브 아이온입니다. 손수 구린 그래픽 속에서 펼쳐지는 액션 RPG 장르 게임으로 소울류의 회피, 패링 시스템 등의 영향을 받은 전투 시스템이 눈에 띄는 게임이네요. 스토리는 왕의 계승자 레지가 무자비한 개구리 부족과 그들의 대빵인 녹사마귀를 왕국에서 몰아내고 붕괴된 왕국을 재건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소울류의 전투 시스템이라서 매우 난해하고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히 보스의 패턴을 보며 회피하고 패링하고 하는 방식이라서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네요. 나름 게임 자체는 매우 재밌어서 무겁지 않고 가벼운 소울 느낌의 어드벤처 게임을 즐기고 싶다면 고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일즈 오브 아이언은 3월 16일까지 30% 할인 가격 19,46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이번이 역대 최저가로 평균 플레이 타임은 8시간에서 9시간 정도입니다.
다마리 게임은 아우터 와일즈입니다. 우주 어드벤처 장르 중에서 꽤나 수작으로 뽑히는 타이틀이네요. 무한시간 루프 속에 갇혀버린 태양계에서 여러분은 태양계에 숨어있는 진실을 찾기 위한 신생 우주 프로그램인 아우터 와일즈 벤처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바뀌며 모래에 갇히기 전 누구보다 빠르게 지하도시를 방문하고 발 아래서 부서지는 행성의 표면을 모험하시면 되는데요. 엄청 재밌고 우주 어드벤처 게임 중 최고라고 손꼽히지만 한편으로는 상당히 공허하고 무서운 게임이라서 우주공포증 또는 심해공포증이 있다면 조금 더 고민해보시는 걸 추천. 아우터 와일즈는 3월 16일까지 일반판은 40% 할인된 가격 19,200원에 고고학자 에디션은 35% 할인된 가격 29,12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두 에디션 모두 역대 최저가 동률로 고고학자 에디션에 포함된 눈의 메아리 DLC 역시 꽤나 훌륭해서 고고학자 에디션으로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한 달 만에 찾아온 플스 할인 소식을 정리해드렸는데요. 혹시 마음에 드시는 타이틀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꽤 신선한 타이틀들 그리고 역대 최저가인 게임들이 많이 올라와서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데메크 가격은 정말 좋네요. 다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매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진행 중인 라이브 방송도 많이들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뺨뺨